마감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이데일리온의 서영원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죠.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휴일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시장 안에서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어떻게 마무리해야 할지 마감 전략 좀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우리나라 시장은 전일 2,400선을 그래도 지지해주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오늘 좀 상당히 좀 박스권 안으로 다시 들어오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는 좀 긍정적인 시각으로 좀 보실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뭐 방금 말씀해 주셨듯이 외국인들의 수급들이 매수에서 매도 전환이 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는 결국에는 좀 외도독 현상이 좀 심하지 않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현물 시장에서의 움직임보다는 선물 시장에서의 수급이 좀 줄을 이루고 있는 모습이고요. 어제도 마찬가지였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현물보다는 선물 쪽에서의 흐름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결제량의 증가가 좀 제한되면서 매수세가 좀 들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어제 매도 포지션 취했던 것을 청산하는 구조로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에는 지금 현재 시장은 우리나라는 하루 휴일을 앞둔 상태에서 좌닥은 지지해주는 모습들을 보여주지만 상승을 할 만한 모멘텀이 크게 작용하지 못하면서 결국 박스권에서의 수준만 흘러가고 있다라고 좀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전체적인 시장의 분위기 자체가 상승은 유지하고 있으나 계속해서 강세를 이어가기보다는 좀 흐지부지하는 그런 모습들이 계속해서 전개가 되고 있고요. 반면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의 모멘텀과 더불어서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의 상승세가 좀 강하게 이어지고 있고 그것이 외국인들의 수급을 뒷받침해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제 테슬라 데이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주 섹터들의 강세가 좀 조절어지는 특징들을 보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테슬라 데이는 이제 우리나라 시각으로 3월 1일 날, 미국 시각으로 3월 1일 날 좀 진행이 되기 때문에요. 우리나라 시장 목요일에 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지금 시장은 결국엔 박스권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요. 결국에는 업종별 수급들을 좀 살펴보셔야 될 텐데 테슬라 데이에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도 여전히 좀 접근 가능하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고요. 주간부터 시작되는 양회 관련돼서 중국 소비주라든가 정책적인 모멘텀을 좀 갖고 있는 종목들이 그래도 이 시장 안에서 수급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좀 관심 있게 살펴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전략 잘 세워주셔서 감사하고요. 내일 쉬시고 또 모레 좋은 전략 가지고 찾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